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오판이다. 네. 우선 이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공단 하나가 아니고 네. 역사의 역사 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또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의 미래 네. 미래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네. 전혀 의논도 없이 네. 보니까 여당하고도 의논을 안 했고 뭐 네. 국회하고 안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여당한테도 발표하기 5시간 전에 그냥 통보했더군요. 네. 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선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개성공단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신인도라든지 또 국제관계라든지 예, 한국에 대한 이 외채에 대한 프리미엄 문제라든지 잘못하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간에 국민이나 그쪽 지역에 예, 개성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얘기들 있잖아요. 네. 남북 협약한 것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 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 네.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양해와 이해가 있은 연후에 무언가 급격한 전환을 해야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화를 잃어버릴 소지가 있죠. 그래서 혹시 예, 이 문제가 국민들 먹고 살기를 더 어렵게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우리 국제 신인도까지 깨지지 이 훼손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경우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는 평화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일으킬 소지도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네. 일단은 아마 김종인 대표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들이 1년에 지금 네.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공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네. 특히 대통령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또 북풍에 말려들 소지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고도의 그 이 네. 정치적인 네.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이전에는 막 종북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완전히 종북으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네. 종북으로 몰리면은 지금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몰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단면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예. 하여튼 이제 이 순수하게 그냥 단순히 개성공단 그 자체만 보고 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예. 특히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가 예. 또 직접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그걸 설명을 했는데 뭐 내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냥 예. 신문에 난 얘기예요. 예. 근데 와서 그걸 하면서 또 다른 거 계속 걸고 예. 또 지금 선거구 획정도 지금 다른 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혹시 여권이 정략적으로 특히 선거용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당 대표나 의원들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평화다. 네.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국민들은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실제로는 여권에서 다른 법하고 끼워 지금 팔기가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다른 무슨 몇 가지 법,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해주고, 이제 무슨 저 서비스 발전 기본법하고, 네. 또 이제 노동법은 또 최근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오래된 법이 아니고. 네. 그게 사실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는 다 해줬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또,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관시 하면서 그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법하고 선거법하고 패키지로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넌센스죠. 네. 그건 지금 여당이 천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아니, 다른 법은 법이고,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하는 통과를 시켜줘야지. 선거가 지금 54일 남았어요? 네. 근데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허된 심판을 받죠. 지금 여권의 행태를 보면 네.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권의 행태는. 그리고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과정도 보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언론이 제대로 분명하게 보도하고 입장을 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교육청들한테 빚내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빛낼 수 있도록 그거 허가해 줄 테니까. 네. 아니 유치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왜 보건복지부 산하에 어린이집까지 빚을 내서 하면 나중에 나는 파산하면 어떻게 할까 하겠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어? 돈 다 줬는데 뭐 했었냐고 지금 저 현수막에 걸려 있잖아요.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정말 그 염치가 없는 예, 정치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정치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한심한 것이죠. 예. 사실 저는 예. 여론조사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아, 예. 아, 제가 당대표할 때도 그렇고 예.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 않습니까? 예.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맞질 않아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가 과도하게 그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생겨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 상황을 호도하고 악용되는 여론조사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여론조사의 위력이죠.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민심을 더 신뢰하는 입장인데 예. 하여튼 뭐 우리 종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니죠. 원래가. 예. 원래가 아주 심각한 경합지역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해볼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결해야 된다. 원래 제 지론이 항상 통합 논제 아닙니까? 예. 아니 분열하고 이기는 재주는 없죠. 예. 그래서 연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전에 광주에 가서 예. 어차피 원치 않는 것이지만 분당이 됐으니 당장 이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호남에서는 자유경쟁을 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연대를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그래야
새누리당에 갖다 바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네. 저는 뭐 그 소신에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승리는 과반수를 해야 승리죠. 아, 네. 그리고 최소한도 네. 지난번 총선 수준은 해야 네. 방어, 선방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럼 최소한 125석 이상. 그러니까 네. 이제 야권이 150석을 넘기고 네. 새누리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선거 승리인 것이고 여소야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31석이었습니까? 네. 이제 그 정도 해야 겨우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약간 합해가지고요. 아니 이제 우리 당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지금은 우리 당으로 봐서는 네. 131석이라고 하고 싶지만 예? 네. 네. 뭐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나뉘었으니까. 예, 예. 그러나 지금 저는 이번 총선의 성패는 야권 전체에 대 새누리. 예, 예. 그래서 야권이 이겼느냐, 여권이 이겼느냐, 그렇게 판단할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현재 108석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하여튼 지난번 수준에 근접해야 그래야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우선 그 새누리당의 성장론은 그냥 재벌 중심의 성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정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분배를 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데 중심을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우리들의 더불어 성장론은 이런 것들을 그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 분수경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공정성장론까지 이렇게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경제 민주화 플러스 성장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 그간에 우리 당 내에서 제기되었던 네. 제가 얘기하는 분수경제론이나 네. 또 그 문재인 의원이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론 또 이 네. 정운찬 네. 총리 같은 분이 얘기했던 동반성장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우리가 성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이제 그런 게 더불어 성장론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장이란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우리가 주저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쪽에서는 성장이란 말을 썼어요. 네. 그게 이제 질 좋은 성장이라고 네.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공식화,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죠. 네. 우선 이제 서울시장을 했다는 것이 강점이죠. 네.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약점이죠. 본인 성과를 많이 냈다는데. 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오늘 인터뷰에서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사과를 하고 예, 우선 서울시장직을 버린 게 잘못된 거죠. 그것도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 아니에요. 네.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네. 그리고 서울시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거기다 걸었다는 건 아주 그건 판단 미스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죠. 직접적으로 본 것은 이제 재선거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다 무산됨으로 해서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조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같이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저쪽이 후보가 결정이 되고 네.
종로 구민들이 검증을 하면,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행적이나 네. 성과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차별화가 확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지난 4년 동안의 진정성과 열정과 또 성과 이런 것들을 알아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재신 받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